안녕하세요. 초록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면 애기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파리가 많아요. 보면 얘가 필레아 페페라는 아이인데요. 보면은 잎이 동글동글하니 동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반점도 이렇게 딱 찍혀 있고요. 근데 얘를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이거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외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잎을 따서 다 하나씩 따서 여기다 이렇게 잎꽂이를 해놨고요. 근데 자구가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에서 하나씩 따서 이렇게 하나씩 벌써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네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좀 많이 번식을 좀 시켜보려고 얘는 판매를 안 하고 제가 애목대로 한번 크게 키워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얘네들은 이렇게 동전잎처럼 생겨서 좀 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햇빛을 제가 여기 가게 안에다가 놨더니 그늘 반그늘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새로 나오는 애가 약간 이렇게 모형이 동글동글하게 안 나오고 조금 약간 틀어진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밖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고 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새끼도 너무 예쁘죠? 새끼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은 이게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쪽 아이는 조금 며칠 있다가 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따다가 다시 화분 하나로 또 만들 것 같아요. 번식을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초보자도 식물 키우는 분들이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못 키우시는 분들은 다 원인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 관리 뭐 그런 거가 이렇게 집안 환경 같은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 잎꽂이 한 건데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잎꽂이 한 지가 제가 날짜는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이상은 된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뿌리가 잡혔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게 뿌리는 잡힌 것 같아요. 한번 따볼게요. 핀셋으로 이게 제가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핀셋으로 한번 살짝 떠볼게요. 뿌리가 잡혔어요, 완전히. 안 뽑혀요. 오, 깊이 잡혔는 것 같다. 뽑혔어요. 한번 볼게요. 우와, 뿌리가 잡혔습니다. 요 뿌리 내렸지요? 요 위에서도 뿌리가 잡혔네요. 밑에도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잡혔습니다. 조금 더, 한 일주일 이상 한 조금 더 있다가 화분에 하나씩 옮겨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줄기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올지 아니면 뿌리 쪽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신기하죠? 잎꽂이도 이렇게 잘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필레아 페페 한번 잘 키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좀 심어놨다가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뿌리가 더 많이 잡히면 그때 한번 옮겨줘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옮겨도 되기는 할것 같은데 그냥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옮겨줄게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서투르고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다양한 식물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